미 전역 150개 도시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력 시위가 이어지며 26개 주에 주 방위군이 소집된 상태입니다. 미 전역의 시위 상황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반대 시위가 140개 도시로 확산하고 이 중 40개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동됐습니다. 시위를 빙자한 약탈 폭력 행위가 늘자 방위군을 소집한 지역도 26개 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사망 사건과 시위가 처음으로 시작된 미니애폴리스에선 폭동은 잦아들었으나 유조차가 항의 시위대 속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시위대가 폭력이 아닌 평화 시위대여서 반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 백악관과 마주한 라파에트 공원과 세인트 존 교회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백악관 내 지하 벙커라 불리는 긴급 상황실로 1시간 동안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는 베버리 힐즈 로데오 거리에 이어 LA 외곽 롱비치와 산타모니카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수천 명이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 집결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시위대를 향해 긴 칼을 휘두른 남성을 수십 명이 구타한 유혈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시위를 빙자한 폭력 시위대가 도시 곳곳을 약탈한 지 엿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위대 규모가 점점 커지며 체포된 시위대는 2,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